오일. 부산 어제도 비가 왔습니다. 예, 오전에 비가 저번 영상에서 비가 내렸잖아요. 이제 비가 그쳤어요. 네. 잠시 비 왔다가 잠시 끝인 것 같습니다. 잠시는 표현의 의미만 해서 오늘은 연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보너스 상자 없이 야생하는 건데 밥 동굴이 있고 나무가 있어요. 갑니다. 바로 나무가 있죠? 그러면 나무를 이렇게 팍 만들고 엎드려 하는 거 만들고 지적단 발빠르게 기본템을 맞춰줍니다. 예. 석탄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상상은 동굴형을 보여주고 있네. 그냥 무서워. 왜 뭐가 무서워? 네, 뭐가 무서워? 뭐가 무서워? 사실 이 기본템들도 이런 템들도 사실 오 마이 갓 구리? 거미 같아. 일단은 발빠르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 렛츠고. 지금 제가 찾는 것은 오직 양이에요. 예, 양. 양. 우리 양으로 침대도 만들 수 있겠다. 예, 저기 양이 보이군요. 바로 가줍니다. 양아. 아마 저쪽 넘어서 빌리지가 있는 것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어디?
주민 마을이 있는지. 맞아. 근데 여기 뭐야? 여기서 떨어졌어. 무서운데? 무서워. 안전한, 안전하지 않는 외다리 길을 만든다. 그렇게 나는 그렇게 건너오고 그렇게 마을을 찾았는데 마을이 없네. 정글이 없네. 정글 왜 나? 필요가 없는 정글. 예, 정글 필요 없네. 여기 다 그냥 양 sheep. This is sheep. Sheep is sheep is sheep is here. 일단 밥 여기 모이는 뭐 오늘 아주 희귀하다는 갈색녀 과 함께 철도 있네요. 와우. 야 이게 5%의 확률로 나오는 이런 희귀한 동물들은 모두 해줄 겁니다. 와, 철? 야, 심지어 철 엄청 많아. 와우. 야, 왜 이렇게 많냐? 오, 맛있어. 뭐야, 광물이 뭐야. 심지어 석탄도 있냐? 광물 옆에 석탄이 있나? 항상. 야, 이거 무슨 인대부도 아니고 되게 많네? 야, 인대부 마냥 엄청 많아. 이 석탄을 많이 많이 얻어주어야 하는 이유는 경험치를 얻기 위함이라고 한다. 지금 상당히 배고픔이 딸리는데. 야, 벌써 경험치가 5까지 올랐고. 됐어요. 갑니다. 석탄이 벌써 36개야. 일단 지금 배고픔이 상당히 딸리기 때문에 가다가 뭐 이렇게 살이 통통한 애들 보면 이렇게 해줍니다. 아, 참 거슬린다 좀비 소리. 벌써 이제 배고픔도 딸려갖고 달리기가 안 되네. 그럼 바로 양고기 같은 음식을 먹어주는 거. 바로 이제 차올랐으니까 이제 걸어서 갈게요. 걸으면 배고픔 많이 안 달거든요. 오, 야, 지금 뭐야, 좀비? 오! 오, 간다, 이! 간다, 야, 간다, 야, 간다. 내가 갑니다,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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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헬로우? 5% 확률로 나오는. 희귀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의 의해. 근데 여기는 뭐야, 여기 온몸 파도 있냐? 심지어 이거 왜 이래요? 와우. 이거 왜 이래? 진짜. 와우라는 소리가 절로 나와. 이게 뭐야? 나는 내가 원하지 않던 게. 이거 보세요. 막 흔들려. 화면이 흔들림 나는 버그가 있는데. 아마 그 버그인 것 같습니다. 얘는 이 나무. 잠깐만. 얘는 내가 했던 건가? 아니구나. 그렇지. 예. 네. 나무 도끼 내구도 많이 닫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해. 아, 봐봐. 닫아놨잖아. 아, 왜 횃불 필요 없어. 바로 침대 하나 뽑아주고, 꼭대기 좀 만들어준 후에, 도끼 만들어. 이게 기본이야. 사실, 원래는, 그것도 해야지. 예, 돌검. 하지만 지금, 이거 보세요. 돌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많이 많이 얻어줄 거예요. 뭐니 뭐니 해도 돌이지. 조약돌이지. 나는 일단 우리가 뭐 우선인 것은 우주용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해가 지군요. 하지만 우리는 침대도 얻었으니 잘 수는 있습니다. 몬스터가 있으면 어쩌요. 무섭겠다. 오, 뭐야. 아, 깜짝. 놀랜, 아, 좀비?
좀비 소리가 나는데 빠르게 도망가지. 여기가 가장 무서운 구역이 되었군요. 어, 좀 무서워. 야야야. 평야 같은 곳에서 놔야지. 무서워. 야, 무섭다. 어, 야, 돼지, 돼지. 돼지만 잡읍시다. 돼지, 이 돌로끼도 좀 잠시. 잠깐만. 야야야야. 크리퍼나 같은. 어? 너 크리퍼잖아, 원래. 맞아요. 돼지도 사실 옛날에, 크리퍼도 옛날 돼지 만들려다가 실수 제작한 몸이라고 하네요. 바로 자고. 어, 일어났더니 여긴 어디? 난 누구? 야, 몬스터도 하나도 없었는데. 하지만 몬스터는 항상 내가 이렇게 랄랄랄라 하고 있을 때 항상 오기 때문에. 오야, 얘 저 또 희귀한 양. 또 희귀한 양? 이 또 나타났네. 야, 5%가 아니고 36%가. 거미 또 있냐? 그리고 지금 배고픔이 딸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동물을 모두 다 이렇게 해줍니다. 야, 정글도 사실상 필요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 바로 이거 제작 바보냐고. 왜 제작 때 또 만들어? 이미 있는데. 이러니까 내가 방금, 근데 방금 전 아까 전에 사바나가 보였잖아. 바로 사바나 지형으로 가지고. 왜냐, 거기에는 어, 그게 있을 수 있죠. 바로 그 빌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뒤쳐가줍니다. 아, 저기 봐봐, 사바나. 어, 뭐야, 또 희귀한 양? 아니 얘네들은 희귀한 양, 희귀한 양이 아니고 그냥 보기 힘든, 보기 힘든 것도 아니네요. 예, 보기엔 힘든 게 아니고. 일단 사바나. 야, 여기에 딱 마을이 있으면 진짜 멋질 텐데. 물론 여기에는 동굴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생성이 안 돼. 뭐야? 아니, 희귀한 양 아니잖아. 야, 벌써 야저 어두운 회색 양털 벌써 많이 세 개나 얻었어. 야, 얘네는 하양색 양은 너무 예뻐서 너무 귀여워갖고 안 해. 너무 귀여워. 그래서 죽이는 건 너무 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봐봐, 너무 왜 이렇게 귀여운 애들이 99.86%의 확률은 나오기 때문에 진짜 그 진짜 너무 귀여워갖고 죽이지 못하겠네. 물론 초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이겠지만, 물론 저도 그렇지만. 왜냐, 침대는 만들기 위함이지. 아, 왜 자꾸 화면 흔들리냐. 오, 돼지? 야, 픽. 돼지, 야, 돼지, 도지, 도지. 야, 야. 오. 홈. 야. 바로 지금 아카시아 나무가 눈앞에 있으니까 바로 캐줍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또 예쁘긴 한데, 색깔이. 물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좋아하고 또 예쁜 색은, 예, 그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죠. 맹그로브 나무죠. 1.19 업데이트에서 맹그로브 나무 추가되었는데. 얘는 뭐야? 나 한 시간 동안 플레이도 안 했어, 그 아저씨. 벌써 배고픔이냐? 나 너희 시체들, 내가 너희들 시체 먹고 있어. 약간 좀 삐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우리는 제 탓 안 할까? 나 이쪽에 빌리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당연히 없습니다. 야, 여기에다가 딱 하나는 있어야지 않나? 그쵸, 예. 없네요. 심지어 아카시아 이쪽 모습이 진짜 달라. 달라. 똑같다. 얘 참나무이면 똑같음. 얘 꽃밭은 왜 이렇게 이런 색이야? 가뭄비나무. 야, 빌리지 좀 나와라, 빌리지. 야, 빌리지 좀 나와봐. 어, 야, 또, 야, 희귀한 양, 야, 희귀한 양 계속 발견돼? 희귀한, 너 안, 그치, 이제 알겠죠? 희귀하지 않아, 얘네는. 야, 풀 먹으려고 하니까 바로 죽었네? 너무 잔인하다. 갑니다. 예, 어딜요? 바로, 우리의 목적지인 빌리지를 가기 위함이지. 어우, 어우.
네, 이제 우리 끝은 골렘이를 잡는 것입니다. 골렘이를 잡으려면 보트에 뭐야 왜 이래? 뭐야 왜 퇴장당해? 야 퇴장당하는 건 아니지. 왜 잠깐만 아까 전에 방금 전에 퇴장당하신 거 보이지? 맞지? 아 뭐야? 퇴장 뭐야? 실제 렉 이게 렉인지 뭔지 뭐 진짜 이렇게 화면 흔들림이 발생하는데 이게 렉인가? 나는 많이 절려놓음이. 아 왜 희귀하지 않잖아. 봐봐 5% 확률 나온다면서. 희귀하지도 않구만. 엄청 많이 나와. 갈색양이 희귀한 것 같아. 갈색양 안 나와 지금. 한 마리 잡았어 겨우. 그거 봐서는 오 이거 약탈차 전초기지다. 이 말은 이곳 이 주변에 미미지가 있다는 건데 여기서 흉족 효과 좀 얻고 올까? 잠깐만요. 배고픔적. 오, 야, 약탈차 마을, 약탈차 마을이네. 이게 약탈차 전초기지 처음은 아니고, 서바이벌에서 처음 본 나이만이에요. 와우. 야, 여기 골렘이 갇혀있지 않나? 야, 저기 봐봐. 몇 명 짰어? 아, 근데 철이 없잖아. 잠시만요. 잠시 돌리겠습니다. 왜냐면 방패를 가지고 가야겠어. 지금 철이 있거든요? 심지어 활도, 무서워. 야, 잠깐만. 무서운 게 아니고, 공격당하면은 바로, 최초물 돌아가기 뻔하니까 바로 제작대 뽑아줘. 여기서 바로 이거 뭐야 둘 다 하나 만들고 모닥불 하나 만들고 요거는 바로 판자로 바꿔준 후에 그리고 바로 화로 하나 뽑아줘. 야 왜 이렇게 바빠? 되게 바빠요. 화로 딱 놓고 여기다가 석탄. 아 석탄 어딨어? 여기 있다. 석탄 딱 놓고 안도가 네, 됐어요. 무서워. 변명자들 이 진짜 활 탁 석궁으로 딱 쏘잖아. 진짜 아주 정밀하게 쏘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하나 나와도 나와. 됐어. 하나 넣어. 방패대 하나 뽑아줘. 됐어. 방패는 이제 아 누구야 촬영장에서 네. 빠르게 하나. 이제 일단 잠시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딱 침대 예, 각종 침대 모두 놔주고 각종 침대 야 이것 봐. 각종 침대 예, 각종 하니까 좀 이상하다. 회색 침대. 야 이것 봐. 1, 2, 3 컬러의 색들의 침대는 만들어냈어. 야 이래갖고 밀리지에다가 침대 장사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바로 하나 부츠 뽑아주고 부츠 신고 진짜 철문형 해야 돼. 무장하고 변방자들에게 가야 돼. 무장을 아주 그냥 해. 잠깐만 제작대로도 되잖아. 잠깐만 작업대로도 되잖아요. 잠시만요. 그 봐봐 이거 되잖아. 요걸 하면 야 작업대 지금 어차피 여기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하나 작업대는 차도 돼요. 왜냐 필요가 없어. 하나가 있어요.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 있어요. 네 6개 얻어진 이유는 바로 투구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로 투구. 아니. 아, 입혀주고. 지금. 아, 없구나, 야. 봤었네? 에잉, 그루완, 없네. 야, 잠시만. 침대 이렇게. 도끼도 깨고. 어우씨. 허리 두브로. 야. 어허허. 방어? 응, 방어? 응, 안 통해요? 안 통해? 안 통해. 니가 당하고 있네. 안 돼! 응, 안 돼. 야, 지가 죽였는데? 뭐야? 야, 지가 죽은 거 뭐지? 야, 나 방패도 막아서 겨우 살았네. 오 마이 갓! 야, 지금, 체력 좀 보세요. 오. 야, 공격 봐봐. 공격 봤지? 제일 진짜 세다니까. 특히 변명자가 세, 변명자. 근데 역대에서 전초기지는 약탈차 진짜 이름 그대로 약탈차만 있어.
오, 야, 해가 지는데? 오 마이 갓. 어떻게 어떻게? 심지어 저기 약탈차 뭐야? 저 징징이 뭐야? 바로 침입 뭐야? 아, 침입하려고 하니까 철이 있네. 사실 아까 전에 철 봤거든. 올라가. 야, 여기 철 있냐? 야, 니들 돈 벌려고 여기다 딱 철 놓은 거야? 어? 철 팔아. 응? 심지어 화도 없으면서 바로 침입, 무단 침입. 흑불 지금, 흑불로 지금 딱 좀비 상태, 도끼 든 상태로 전진해 줍니다. 여기는 어? 설마? 이거 뭐야? 에이 뭐야? 왜 하나도 없어? 야, 쟤 뭐야? 경비병. 경비병 바로 상자? 어? 어? 어디? 어, 바로 챙겨주고. 야, 이제 부셔야겠네. 무서워. 빠르게 터져갑니다. 어? 야, 쟤 봤다. 보면 안 돼. 내가 턴 거. 횃불을 막힌 후에. 어. 아, 뭐야. 아, 오. 무섭다, 야. 근데 내가 일어나자마자 변명사가 뒤, 막. 야, 아니구나. 어. 뭐야, 근데? 뭐야, 이게 끝이야? 에임? 뭐지? 바로 딱 주무장이야. 야, 나 갑옷까지 입고 있어. 횃불 다 떼가지고. 야, 약탈차 전투기를 딱 테이블 있어갖고, 어? 주민말 침공, 그래야지. 오, 대장이다. 야, 대장이, 방금 전 대장. 대장이야. 다, 막아내, 방패도 막습니다. 오, 막아. 얘네들, 상당한 AI가 아니고, 야. 뭐야, 야. 얘 대장 공격하면 어떡해? 방패? 어쩔? 어쩌라고? 광어? 야, 흥방어? 어쩔? 어쩌라고? 야, 지들끼리 맞고 있는 거 보임? 뭐야, 지들끼리. 참 답 성격이 급하시네. 오 마이 갓. 오 방패. 오 한마디 죽을뻔. 오 내려오니까 갑작스럽게. 오 천천히. 야 지가 죽었네. 오이 아싸. 아 흉조 효과 없냐? 에잉. 아 돼지. 자. 아니, 흉조를 달라고. 여기 되게 기네? 진짜, 약간 낮은 확률로 됐어. 반 정도 돼야지. 그치, 예배. 됐다. 이 정도에 얻고 갑니다. 빠르게. 빠르게. 자꾸 왜 빠르게 가네. 빠르게 도망가 줍니다. 오! 아. 이 순간 양 보고. 빌리지인 줄 알았어요. 이거 긴 모양인 줄 알았어요. 아 아니었네. 오 이제 뭔가 다 무서워져. 무섭다. 네 공포게임은 아닌데. 공포게임은 내가 안해. 무서워. 그 용암이 있냐? 왜 용암이 있어? 이상하다. 빌리지 보면은 일단 물량 뽑혀. 왜냐 양 벌써 철기가 3개 있어요. 네. 야 주민마을 언제 나와? 야 징징마을 언제 나와? 아니 어디 있는 거야 주민마을? 야 설마 산 꼭대기다 놓은 건 아니겠지? 그 정도는 주민들이 개척할 애들은 아닌데 어딨니? 야 저건가? 약간 지붕 같은 게 보이는데. 아, 참, 안 보인다. 어딨어, 얘, 징징마을.
징징맛 뭐냐? 어디서 주민 말? 야, 초록 주민 사는 어 난파선이고 잠깐만. 아 뭐야 난파선이잖아. 난파선 왜 저래? 야 신기. 난파선 왜 저래요? 어, 야 이거 뭐야? 난파선이 육지. 야 이거 잠시만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이게 뭐야? 아니, 보통 난파 이게 난파당하는 배 같은 아니 주민 마을이 아니고 야 난파선 나오냐? 근데 보통 주민 보통 요즘도 난파선 같은 건 전부 이게 중력에 이끌려서 딱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나요? 어, 왜 그냥 어, 야 이거 심지어 바다에 있어.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어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어씨 헐리 됐다 올라갔어요. 일단 이거 다 부셔야겠네. 아, 나 올라갈래. 나 올라가요. 됐어요. 으! 오, 호우. 여기 뭐 그냥, 뭐 그냥 멋보기야? 어, 어, 여기? 아, 아니야. 바다 아니야. 어, 아니야. 바다 아니야. 아니야, 살려주세요. 어, 아니, 입구가 있, 야. 이게 조난당한 거 같은, 흙 같은 걸 많이, 흙이 없네. 아 이거 어떡하냐. 그렇다고 조약돌 쓰기에는 이미 쓰고 있잖아. 아이씨. 내가 원참 네. 어? 어? 주민마을 어? 주민마을도 있네. 난파선이나 뭐지? 설마 일단 부셔. 다 부셔. 부신 후에 잠시 들어가면 잠시 이 도난당한 이 배들 그냥 어? 침입합니다. 설마 그 귀족들이 살고 있는 난파선일지도 라는 예감이 든 하나도 없냐. 어? 어? 상자? 어 야 이제 상자만 보면 터는 습관이 보물지도. 보물지도 예 필요없는 아이템. 뭐야 이렇게 필요없는 아이템 봐도. 아, 열 후에 빠르게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주민마을에서, 잠깐만, 석탄 있지. 요걸로, 아, 그 갑옷 재주이나 거래하면 되겠네. 거래갖고 애매한데 뜯어내면 되네. 말이게 주민마을로 갑니다. 난파선 터졌죠? 어? 아, 지금 주민마을에서 잠시, 잠깐 뭐, 그런 게 있다면, 바로 갑니다. 갑옷 제조인 사는 마냐. 와우. 심지어 가죽 제조인도 사네. 내가 좋아하는 대장간은 없냐? 에이 대장간 없네. 에이 주민 없지. 아 제가 저 철골렘 맞지 마라. 야 나 터는 거 말하지 마. 오 에메랄드. 와우. 심지어 진짜 신기한 노래가 나오는데. 일단 화로 필요없는 아이템 그냥 다 버려줘요. 작업대 일부만 그냥 이런 거 선물로 줍니다. 이제 선물을 주고 열어. 아 아무도 안 맞겠지. 야 석탄 들고 빠르게 전진합니다. 여러분 저 석탄 있어요. 야 갑옷째 좀 있냐. 나랑 거래. 아 이거 사면 안 돼? 아 하나가 부족하네. 아무튼 고마웠어. 나 그리고 난 주민들 사랑해. 석공 이렇게 여러 물품들을 구입하시고 화살 제조인 있다면 좋은데. 너 뭐야? 너 누구였지? 아니 이 주민들은 진짜 좀 골탕 먹이는 것 같아. 아니 구경사는 골탕 먹이는 것 같아. 아니야 우리. 아 근데 멍멍 그 초록 주민 없냐? 아 내가 사랑하는 초록 주민.
어, 여기 기와집 같은데 다르게 덥니다. 아, 기와집 아니고 갑옷제조이. 야, 갑옷제조이 뭐야? 야, 엄청 좋은 데서 다 약간 강 같은 곳에 살고 있고 심지어 산도 있어. 야, 야, 애들, 야, 건초또미? 우리 목적 철골냄 잡기. 지금 이미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모트 하나 뽑아줄 거면 어디냐? 삽 나무삽 하나. 아, 돌삽 아닌데. 어, 삽. 아, 왜 이렇게 바빠. 삽 안 넣어주고 보트만 넣어. 빠르게 뽑아줘. 이거 달려, 달 최대한 달리는데. 보트, 야, 보트, 야, 보트, 야, 골레나 거기 있어봐. 타. 오케이. 고문 기계. 맨손이야. 어디겠다, 나무 곡기. 앞이 없음. 배까지 준다. 이것만 하면 이제 엔딩이야. 골레마 제발 죽어. 예이 크론. 오, 엔딩을 맞습니다. 여러분은 응원해 주셔서 는 무슨 구독자 56명 감사합니다. 우와. 태양아, 너도 이제 지구나. 그러면 여러분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구독자 56명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 노을, 와, 노을 좀 봐. 와, 좋다. 장봉해 줄래?